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11시에서 1시 사이 오는 거 알죠? 네. 그다음에 중등 필수 13 보냈습니까? 오케이, 중요 카드만. 오케이, 1번 My favorite flower is red rose겠죠? Favorite flower가 뭐예요? Favorite flower 가장 좋아하는 꽃 맞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빨간 장미야. My favorite flower is red rose.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Every child needs to keep learning. 자, keep learning에 대해서 keep walking이 뭐죠? Keep walking, keep walking이 뭐죠? Keep going이 뭐죠? Keep going. Keep은 지키다란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던데요. 지키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뒤에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오면 어떤 행동을 계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keep walking은 뭐 하다? 계속 걷다. 그럼 keep learning 뭐 하다? 계속 배우다.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필요로 합니다. Every child needs 계속 배움을 지속하는 것을 to keep learning. Every child needs to keep learning. 이건 뭐 every child가 아니고 every person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a sheep has four legs죠. 양은 네 다리를 갖고 있다. A sheep has four leg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m from 그렇죠. 아메리카 하면 되겠죠. 어떤 나라 이름을 나타내는 것들은 이제 중학생이 될 거니까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고유명수가 아니고요. 재미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문장에 원래 영어의 규칙 중에 하나는 첫 글자, 문장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는 규칙이 있죠. 근데 문장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대문자로 쓰는 게 있는데 그건 I와 같은 단어라든지 또는 고유명사들, 뭐 한국, 코리아 이런 단어들 전부 다 K를 대문자, A를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었겠죠. 너 어디 출신이니? Where are you from? 난 미국 출신이야. I'm from America. 그 다음에 Spade is a tool used for digging the soil. Dig 뭐 하다? 하다, soil 뭐 흙이죠. 오케이, 삽은 도구입니다. A spade is a tool. 뭐 되어지는? Use. 사용되는. 뭐 하기 위하여? For digging the soil. 삽은 digging the soil 하기 위해, 흙을 파기 위해서 삽이 사용하는 거야? 사용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니까 use의 세 번째는 입장밖에 어떤 쓰고 있죠. Tool의 뜻은 도구. 삽은 땅 파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A spade is a tool used for digging the soil.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거죠. 오케이, 그녀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 정말로 멋집니다. Her new hairstyle is really nice. 오케이, 좋은 문장이었고요. 그다음에 you'd better 허리죠. When you have an appointment. Appointment 뭐든가요? 약속이죠. 그쵸?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고 대답 안 하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보이는데 you'd better가 보인다. you'd better. you'd better는 you had better란 뜻이고요. you had better의 줄임말이고 had better는 뭐뭐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상대방한테 충고할 때 쓰는 거예요. You'd better hurry. 너는 뭐 하는 편이 좋겠다? 서두르는 편이 좋겠다. When you have an appointment. 네가 뭐할 때? 네가 약속이 있을 때. 그러니까 너는 서두르는 편이 더 나을 거야. You'd better hurry. 네가 appointment가 있을 때. When you have an appointment. 그러니까 약속이란 단어도 알아두시면 건강에 좋고요. 그 다음에 더 Lake is 어디에? By my house. 그래서 나는 자주 간다 거기에. I often go there. 뭐 하기 위하여? To fish. 낚시하기 위해서 호수에 간단 말이죠. 그 호수는 나의 집 옆에 있습니다. The lake is by my house. 그래서 저는 거기에 낚시하기 위해서 자주 갑니다. I often go there to fish. 오케이. 오늘 선생님 좀 빨리 하죠, 그쵸? 여러분들 수업 시작하기 전에 1분간 예습을 했기 때문이죠. Okay, the man can't read. 어찌?
without his glasses. 그 남자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The man can't read. 안경 없이는 without his glasses. 그러면 does he have strong eyesight or weak eyesight? weak eyesight겠죠. 조금 eyesight가 뭐예요? eyesight가 뭘것 같아요? 시력이겠죠. 오케이. 안경 없이는 읽을 수가 없답니다. 그다음에 it takes a long time to learn a foreign language. foreign language가 뭡니까? foreign language. 됐습니까? 외국어 foreign language. 오케이. 여기에 take의 뜻은 long time이 걸린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take는 뜻이 많은데요. 그중에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뒤에 어떤 시간이나 돈을 나타내는 말이 오면 어떤 시간이라든지 돈이 든다라는 뜻입니다. 긴 시간이 걸립니다. It takes a long time. 뭐 하는 것은?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외국어 배우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린다. It takes a long time to learn a foreign language. 그래서 learn a foreign language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투막이겠죠. 외국어 학습하다. learn a foreign language. 여러분들은 foreign language 배워봤죠. She was my classmate죠. Okay. Okay, was 뭐의 무슨형? is의 과거형, lived 뭐의 과거형? live의 과거형이고. Okay, 그녀는 나의 반친구였었고, she was my classmate. 그리고 내그집 근처에 살았습니다. and lived near my house. Everybody wants to be loved네요. Okay,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원합니다. Everybody wants. 자. 여기서 짧은 문장인데 중요한 게몇 가지 있어서 설명 좀 할게요. Everybody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럼 앞만 길어봤자 they 할것 같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they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중1 때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자, everybody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야. 그럼 everybody의 뜻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뜻은 이거하고 똑같아. 됐습니까? 그럼 all people은 all 뒤에 people은 뭐의 무슨형? person의 복수형이죠. 그렇죠? 그럼 all people은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는데 they로 바꿔 쓸수 있는데 everybody는 절대로 they가 아니야. 됐습니까? everybody는 뭐 또는 뭐다? he or she로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얘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want가 아니고 뭐야? want인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중1 때 시험 문제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래서 뜻 분명히 틀릴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Everybody want 해놓고 다음 중 틀린 문장은 애들 막 이렇게 풀죠. 막 시험 문제 Everybody 모든 사람 want 원한다. 아,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 거기에 가는 것을 to go there. 틀린 데 없는 것 같은데? 땡 탈락. 됐습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이런 이제 여러분도 학교 시험은 뭐 1, 2학기 이제 안 친대죠? 그렇죠? 자율 학년제래죠? 회심의 미소를 막 날리고 있죠. 아 좋다 이런 거. 하지만 수행 평가를 하죠. 그래서 듣기 평가도 하고 수행 평가할 때 이런 문제를 선생님들이 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Everybody want가 아니고 뭐다? Everybody want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이 loved는 당연히 love의 몇 번째 조선일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사랑했었다야, 사랑받는이야. 그렇죠. 사랑받는이죠, 이거. 그럼 얘 붙이면 사랑받는다. 하다시 앞에 두 붙었으니까 사랑받는 것.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받는 것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모든 사람들은 원합니다. Everybody want. 사랑받는 것을 to be loved. Wants to be loved. 그 다음에 I write with a pen 말고도 많지만 여기 펜입니다. 여기에 with의 뜻은 도구의 앞제비씨라고 합니다. 도구의 전치사. 이제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앞제비씨 말고 전치사란 말도 쓸게요. 앞에 놓는 말. 오케이. 저는 글씨를 씁니다. I write. 펜을 사용하여 with a pen. 참 선생님 그리고 어제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맞았어. 아, 어제가 아니고 아랫께구나. 선생님, 아랫께 무슨 예언했어요? 이 불규칙 동사 말이지. 수업 안 하니까 많이 틀리던데요.
퍼지다가 뭐였어? 퍼지다. 스프레드죠? 그렇죠. 보내다 전송하다가 뭐예요? 샌드죠. 근데 왜 스팬드야? 맞습니까? 스프라이드는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오케이. 저는 글씨 읽습니다. I write. 펜을 사용하여 with a pen. 암만기 아이 참. 얘는 이 대답 듣고 싶어. 저는 펜으로 글씨를 써요. 이랬어. 맞죠? 근데 이 대답을 듣고 싶어. 저는 글씨를 씁니다. 이랬어. 저는 펜으로 글씨를 씁니다. 나는 펜으로 글씨를 씁니다. 펜으로 펜을 사용하여 이런 뜻인데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것 같아? 우리말로. 오, 그 좋다. 무엇을 사용하여 글씨를 쓰니? 좀 더 줄여봐. 좀 더 줄여봐. 무엇을 사용하여 좋다.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어떻게 글씨 쓰니? 그러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중학교 올라가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이러고 자꾸 물어볼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수업 과목이거든요.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것 같아요? How?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너는 글씨를 어떻게 쓰니? How do you write?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사용하여 하고 싶어요? 아, 그러면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얘 무슨 시니까? 이름 시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 뭐로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질까? 그렇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사용하여 할 것이 있으니? What do you write with? 이러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뭐라는 거야? 앞으로 이거 많이 할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를 많이 하게 되면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끊어읽기, 여러분들이 그동안 막 끊어읽기 저거 뭐야 하는 거야? 뭐 선생님이 뭐 우리가 닌자도 아니고 칼 들고 뭐 문장을 이렇게 막 축축축 하라며. 그렇죠? 그 여태까지 왜 했냐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거 시키려고 한 거였어.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쯤 되면 내가 우리 반에서 문법 제일 잘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라도. 알겠습니까? 안 믿는 눈치인데. 오케이. 그런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All big companies advertise advertise what? Their products. 어디다가? On TV죠. 모든 큰 회사들은 광고합니다. All big companies advertise 그들의 상품을 their products 어디다가? On TV. 삼성, LG 이런 회사들은 그들의 프로덕트를 어디다가 TV에다가 advertise 하죠. 어디 advertisement 했죠? advertisement는 이름씨, advertise는 무슨씨? 하다시죠. 광고하다 advertise. company의 뜻은 회사죠. 회사. 프로덕트는 상품이죠. 됐습니까? 나같이 all big companies advertise. all big companies advertise. advertise what? their products. how? on TV. 됐습니다. 그 다음 녀석입니다. 가볼까요? Tomatoes are vegetables. True or false? Okay. 토마토는 채소입니다. Tomatoes are vegetables. Okay. 옳은 말인가요? 아니면 틀린 말인가요? True or false? 답은 true죠. 됐습니다. 자, false 할 뻔했네. Okay. 그래서 true하고 false하고 반대말입니다. Okay.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얘 K로 시작하고 넣어도 되잖아. 그치? 그쵸? 근데 얘하고 같은 말이 뭐다? types. 종류란 뜻이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이거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 몇 가지 사실? 세 가지 사실. 몰락하고 있다. 뭐뭐가 있다. 몇 개 있다. 여러 개. 언제 있다. 현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are는 were의 현재형이니까 현재 뭔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초콜릿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types of chocolate. 전 세계에는 in the world. 세계에는 많은 종류의 초콜릿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at's very
kind of you. 친구들끼리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넌 정말 불친절해. That's very unkind of you. 됐습니다. 네, kind 해도 되는데 뭐 unkind 했어요. 다음, my mom is baking bread. bake, 뭐하다? 굽다 이런 뜻이죠. 어머니께서는 빵 굽고 계세요. My mom is baking bread.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어려운 거에 나왔네요. I used to go swimming on Sundays. used to 무슨 뜻이래요?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다. 옛날에 뭐 했던, 자, 이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됐습니다. used to 뒤에 하다시 오면 어떤 행동을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수영하러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가요. I used to go swimming. 일요일마다 on Sundays. 오케이. 그 다음에, who is your favorite singer? 뭐, 물어봤자 뭐해,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니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니? Who is your favorite singer? 또 이것도 있죠, 그쵸? 됐습니까? 이렇게 쓸까요? 아닌가? 딴 사람인가? 맞나요? 오케이. 니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니? Who is your favorite singer?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자, 불규칙 동사는 또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위더스 뱅크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하는 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 안 재봤어요? 한 시간? 더 걸렸어? 30분? 40분? 모르겠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고. 뭐야, 이거. 왜 모르지? 왜? 왜 툴을 열었어? 왜 뻥을 쳐야지, 그러면. 선생님, 3시간 걸렸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이래야지. 어, 그래? 좀 더 내야 되겠구나, 말이야. 오케이. 지연부가 오고, 중공부.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밑에 부분 설명을 덜 해서 설명 좀 하도록 하겠어요. 이게 뭐지? 던져 던져! 던져버려! 폭파시켜버려!
수준했던 거 보겠습니다. 일단 psychology가 뭐 뜻이던가요? psychology 심리학이죠. 심리학, 심리. 그래서 psychology가 들어간 예문 조사들 해봤죠? 그렇죠. 선생님이 찾아 선생님이 psychology 들어간 걸로는 추천하는 것은 psychology. 사이콜로지 books are full of number jumbo. 사이콜로지 books are full of 뭐뭐 jumbo. You think you know human psychology, but really you don't. Okay, human psychology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I received counseling from a doctor of psychology. 나는 심리학을 전공한 의사로부터 counseling을 received 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I received counseling from a doctor of psychology. 오케이. 그래서 a doctor of psychology 괜찮네요. 정신과 의사 a doctor of psychology.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sychology. 자, 왜 likes죠? 왜 테드 안만 길어봤자 he죠. He likes, he like 아니죠. Ted likes a kind cheerful girl, but David likes a shy calm girl. Why are they so different? Ted은 뭐 누구 대신 왔던가요? Ted and David 대신 왔죠. Why are Ted and David so different? 라는 문장이었죠. Why are they so different?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different. Different 반대말 뭐든가요? 그렇죠. same이죠. 그렇죠. 다양한 다른 different 똑같은 same. 그 다음에 according to 예문 조사를 해봤죠. 선생님이 추천하는 예문은 just do it according to the plan. Just do it according to the plan. 오케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라. 자, 수업할까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Just do it. 계획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plan. 이런 예문이 있네요. Just do it according to the plan. 뭐 또는 according to the table. What is the area of 마니토바? 마니토바. 여기 테이블의 뜻이 뭘 것 같아요? 면적이다. 면적에 따르면 표죠, 표. 됐습니다. 선생님이 테이블 오브 컨텐츠 할 때 테이블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테이블이 무슨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탑자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표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ccording to, according to는 뭔가 말을 할 때 내 말 진짜 맞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근거를 대는 거라 했죠. 됐습니다. according to 그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guide A to B죠. guide A to B. 자, 첫 번째는 왜 guide에 S가 붙어 있냐 했습니다. 그래서 guide에 여기 그냥 guide가 아니고 왜 guides죠? it이니까. 그래서 it guides you to a place. 그 다음에 guide A to B가 뭐든가요? 그렇죠. A를 B에게로 인도해주다, 안내해주다, 데리고 가주다 이런 뜻이죠. 가이드해주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L, 가이드 대신에 L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그렇죠. Lead A to B가 있죠. 그렇습니까? Guide A to B는 Lead A to B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끌고 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리더라고 그러죠. 그렇죠? 강다니엘이 리더인가? 아니에요. 똘마니 쫄따구야? 아니에요. 미안. 됐습니까? 솔라가 리더인가? 아, 솔라가 리더야? 그렇군요. 근데 성민이 솔라를 좋아하지 않는다. 맞나요? 아, 좋아하는 거야. 그 다음 계속해서 in the same way가 무슨 뜻인가요? in the same way.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이런 뜻이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는 뭘까요? in the different way 하면 되겠죠. 다른 식으로 in the different way, 같은 식으로 in the same way. 그 다음에 얘는 선생님이 설명해 준다고 했죠. 자, a person you will leave에 a person과 you will leave, you will, 참, leave란다. you will love 사이에는 대시나 후가 생략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만 해석하면 a person의 뜻은 사람이고 you will love는 네가 사랑할 것이 다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시나 후가 있으면 이런 구조를 만든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You will love 할 사람. 됐습니까? 네가 사랑하게 될 사람. 어떤 사람? 사랑할 사람. 됐습니까? 당신이 사랑하게 될 사람? A person you will love. 됐습니까? 네, 이런 걸 보고 뭐 쓸데없이 뭐 중학교 올라가면 뭐 이렇게 되게 막 되게 소화불량 걸릴 것 같이 소화불량 걸릴 것 같은 말로 가르쳐줘요.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그냥 관계를 맺어준단 말이야. 이 a person과 you will love를 둘이를 붙여주는데 뭐 대신 왔느냐? 얘 대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 대신 왔다. 어떤 것 대신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으로 바꿔주는 네가 사랑할 것이다를 네가 사랑할 어떤 사람 사랑할 사람 만들어주는 녀석이 있는데 앞에 사람이 오면 앞에 있는 녀석이 사람이면 who를 쓰고 그 밑에 설명 좀 이따 하겠지만 나오죠. 여기에 있는 녀석이 사람이 아니면 뭘 쓴다? which를 쓴다. 됐습니까? 근데 안 나와 있지만 밑에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신경 안 쓰고 쓸수 있는 건 뭐다? that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made는 몇 번째 녀석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녀석이면 만들어진 이제 합치면 다. Our love map은 만들어진다. 언제? In our childhood에. 자, when we are little. When은 언제예요? 누가 뭐뭐 할 때예요? 뭐뭐 할 때죠, 그쵸? 왜 그러냐면, are we little이 아니죠. Are we little? 우리가 어리니?가 아니죠. 우리가 어리다. We are little은 묻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when의 뜻은 자동으로 누가 뭐뭐 한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할 때. 우리가 어릴 때. When we are little. 그 다음에 affect에 있는 affect는 뭐 affect가 무슨 뜻인가 일단 영향을 끼치다 이런 뜻이죠. 영향을 주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시고 하다 시고. 그러면 하다 시는 그 현재 시제 이제 현재 시제란 얘기를 쓰겠어요. 현재 시제이고 앞에 있는 녀석 여기에 our mother 앞만 길어봤자 she죠. 그러니까 she affect가 아니고 당연히 she affects 하는 걸로. 자, affect m은 여러분들 열심히 찾아오셨을 거고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affect, 아이고, 잘못 쳤다. How does it affect my plans?네요. 그것이 나의 계획에 어떤 식으로 affect 하는가 이런 질문도 있네요. How does it affect my plans? This will affect our areas of culture, other areas of culture, including film.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런 뭐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 뭐 어떤 사건이 생겼죠. 어떤 사건이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어느 분야의 문화의 다른 영역에 other areas of culture 뭐를 포함하여? including film 영화를 포함하여. 아, 그다음에 fate가 뭘까? This game will affect the fate of our team. 이번 경기에 우리 팀의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 돼 있는데 fate가 뭔 뜻일 것 같아요? 운명이겠죠. 그렇습니까? 이번 게임이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This game will affect 우리 팀의 운명에 the fate of our team. This game will affect the fate of our team. 오케이. affect the fate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 affect the fate.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our mother가 affect 한단 말이죠. 무엇에게 affect 하냐? our love map에게. 어찌 most 하게. for this reason, we feel love for people who are like our mothers. 오케이. 그래서 people who are like our mothers는 who는 선생님이 설명할 거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했던 그 녀석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Who are like our mothers in people. 그 다음에 여기에 like는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다?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뭐야. 좋아하다가 될수 없는 이유는 왜 때문입니까? 여기 하다시가 있죠. 그쵸? 이다 좋아하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와 같은. 그니까 우리 엄마 같은이죠. 우리 엄마 같은.
됐습니까? 우리들의 어머니 같은 like our mothers. 어떤 like our mother. 얘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얘 붙이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어떤 시가 뭐 됐다? 우리 엄마 같다. 됐습니까? 우리 엄마 같다. Like our mothers.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 됐습니까? 우리들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 People who are like our mothers. 됐습니까? 오케이. 테드하고 데이비드는 보이야, 걸이야? 보이죠. 그렇죠. 둘 다 보이니까 여기는 mother를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re is a secret to understanding you. 자, understanding 선생님이 설명할 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understand의 뜻은 이해하다라고 했죠. 그쵸? 근데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이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첫 번째 뭐뭐 하는 중인, 두 번째 뭐뭐 하는 것.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 이란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것. 자, understanding your boyfriend or girlfriend에서 일단 understanding이 아니고 만약에 understand your boyfriend or girlfriend 하면 너의 남친 또는 여친을 이해하다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ing 붙여서 이해하는 것으로 가는 비결. 됐습니까? 그래서 비결은 비결인데 어떤 비결? 어떤 비결? 이해하는 것으로 가는 비결.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해하게 되는 비결 이런 뜻이에요. 뭐, 자, 어떤 것, 그러니까 to는 뭐뭐에게로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에게로, 학교에게로, to school.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해하다에게로야, 이해하는 것에게로야, 이해하는 것에게로 가는 비결.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understand가 오면 안 돼요. 선생님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 학교 시험에 자꾸 이런 문제를 Here is a secret to understand your boyfriend, girlfriend 해놓고 여기다가 당연히 뭘 써야 되는데 ing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리냐 자꾸 물어보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나 같은 사람들. 그렇죠? 시험 문제 이런 문제 탁 내놓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문장 다섯 개 그렇죠? 그 선택지 알잖아. 그렇죠? 1, 2, 3, 4, 5 문장 다섯 개 쭉 내놓고 그래서 요거 딱 틀리게 하고 나머지 맞는 문장 쫙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시험 칠 때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서 보는 거야. 보면서 자식들 틀렸고 말이지. 그럼 니들은 이런 시험 문제 딱 나오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한다? 책상을 시험 치다가 책상을 탁 치면서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우리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잡혀가겠죠. 교무실로. 맞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재미없다. 오케이. Ever look at 어쩌고저쩌고. 자, 데이 좀 어려웠었네. They will, they는 뭐 대시고 하는지 물어봤죠. They will probably act the same 했는데요. They가, 이 they가 뭐 대시고 왔는지 선생님이 뭐 이런 거 they가 뭐 대시고 왔니 뭐 여기 뭐 여기는 별로 그런 문제 안 냈지만 이런 걸 보고 대명사 추적 문제라 그래. 대명사 추적. 대시 놓은 녀석이 누구 대시고 왔느냐. 이 they는 누구 대시고 왔는지 이런 걸 풀기 위해서는 전체 문장이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해석해 봤을 것 같은데 이 결국은 데이는 뭐에서 왔던 거 아니야? 주민이 자신이 없고 추측했는 거 있어요. 또 They probably act the same. They가 뭐 드시고 온 것 같던가요? Ted, David. 일단 same의 반대말 물어봤죠? same의 반대말은 당연히 뭐? different. 됐습니다. 자, they will probably, 그들은 아마도 뭐 할 것이다? 행동할 거래죠. They will probably act the same. 어떤 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됐습니다. 예, 그럼 데이가 뭐 대신 왔는지 이제 찾아봅시다. 찾아볼라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조사들은 열심히 잘했고요. 누가 뭐 한다? 테드가 likes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소녀를 kind 하고 cheerful 한 걸 친절하고 kind의 반대말 unkind. 그러니까 cheerful 명랑 아니죠 쾌활한. 테드는
친절하고 cheerful한 거를 좋아하지만 but 그러나 반대되는 거죠. 여기 but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뭐? 그렇죠.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러나 데이비드는 like 산다. 어떻고 어떤 소재를 shy, calm girl. 그렇죠. 얘는 외향적이라 하죠. 이런 성격을 가진 애를 보고 뭐라 한다. 아이고, outgoing 하고 그다음에 수줍고 침착한 소년으로 내성적이라고 그러죠. 내성적인 소년을 좋아한대요. Why are Ted and David so different? Ted랑 David는 왜 그렇게 다른 걸까요? 왜 애들은 취향이 다른? It's because. 그래서 그들이 다른 이유는 이 말이죠. 그들이 다른 이유는 their love map is different. 그들의 뭐가 어떻기 때문이다? Love map이 different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love map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르기 때문. What is a love map? 그렇다면 여러분들 love map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지도? 아, 얘들이 뭐 이렇게 주머니에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뭐 꺼내가지고 내 사랑은 어디 있나 찾아주세요 뭐 이런 건가? 왜 궁금할 거 아니야? 새로운 어플이 나왔나? 러브맵 막 찾아보죠.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내 사랑은 어디 있나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서울의 저쪽에 어디 나오겠죠, 그렇죠? 서울은 아, 좋아, 아니죠. 그건 아니고, 무슨가? According to scientists, 그렇죠? 이 사이언티스트들이 전공한 과목은 뭐? 사이콜로지 전공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A love map is a group of message. Love map은 뭐의 뭐다? 메시지 덩어리래죠. 그래서 그러니까 메시지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써있는 덩어리란 말이야. Love map. 그러니까 어디 안에 들어있는 In your DNA 여러분들의 DNA 속에 들어있는 어떤 메시지의 덩어리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a map이 뭐 한대요? a map이 guide 해주죠. 누구를? you를 어디로? to a place. 그렇죠? 어떤 장소로. 그러니까 a map guides you to a place. in the same way. 어떤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누가 뭐 한다? a map이 guide 해주죠. 누구를 guide 해줍니까? you를. 어디로? to a person you will lead. You will love. 네가 사랑하게 될 사람에게로 너를 안내해 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Our love is made. 만들어. 자, love map이 만들어요. 만들어줘요. 만들어지죠, 당연히. 언제? In our childhood. 우리들의 어린 시절에. In our childhood. 오케이. 그래서 when we are little. 언제? 우리가 어릴 때. Our mother is the center. of the world. 우리들의 어머니가 뭐래요? 중심이래죠. 뭐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죠. 그렇죠? 엄마를 중심으로 태양이 뜨고 지고 막 한단 말이죠. 자, 나를 따르라. 엄마 이거. 그렇죠? 내말안 들으면 아, 뭐 아무것도 못 먹는다. 말이죠. 맞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나 봐요, 집에서. 그러니까 our mother is the center of the world. So, 자, so는 뭐와 뭐를 연결합니까?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옵니까? 결과가 오죠. 왜 so의 뜻이 뭐니까? 그래서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뭐 우리들의 어머니가 center of the world인 것이 원이 되어서 당연히 our mother가 뭐 합니까? affects 영향을 끼치죠. 무엇에게? our love map에게 어떤 식으로? most 가장 많이 가장 많이 our mother affects our love map most.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affects our love map most 하시네요. 그래서 for this reason 뜻이 뭐죠?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 뭐 하는 이유 때문에 our mother affects our love map most 하는 이유 때문에 we feel love. 우리는 뭘 느껴요? 사랑을 느끼죠. 그렇죠? 누구에 대한 사랑? for people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who are like our mothers. 우리들의 어머니와 비슷한, 그렇죠. 어머니 같은 사람들에게 feel love 하게 된다. 됐습니다. Here is a secret. 여기 뭐가 있다? 비밀이 담겨 있다. 그렇죠. 비결은 비결인데, 뭐 하는 비결? To understanding your boyfriend or girlfriend. 여러분들의 남친 또는 여친을 이해하는 것에게 가는 비결이 여기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남친 아직 없, 아, 있나?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 남친 있어요? 이 하는 짓이 다 이해돼? 제가 왜 저럴까 이런 생각 안 들어? 뭐? 남친 있어?
그런 거 안 키운다. 아직 재배 안 한다. Okay. Have a look at. Have a look at.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보세요. Have a look at his or her. 이거 맞나요? 좀 이따가 했습니까? 이런 말 오면 되겠죠. Have a look at his. 그러니까 그 남, 그의 또는 그녀의 뭔가를 한번 살펴보랍니다. Have a look at. They will probably. 그들이 뭐 할 것이다. 아마도 행동할 것이다. Behave 할 것이다. Act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The same. 다 똑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they는 그럼 결국 뭐 되지 왔나요? 우리 엄마 아빠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대신 왔죠. 누구랑 우리 엄마랑 내 여자친구가 비슷하게 행동한다. 내가 만약 남자라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남자라면 데이는 누구랑 누구? 우리 엄마랑 내 여친.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여자라면 이 데이는 누구? 우리 아빠랑 우리 남친.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도 probably act the same. 다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또 얘는 설명을 못했네. 아 여기 나왔네. 어 여기 그거 아니군요. 좀 mother네요 답은. mother 2번이죠.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